양자야 술 먹자. 아, 네. 오늘은 부평시장 가고 있고요. 인천에서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인천의 공기 달라요. 인천 내음. 아, 여기 부평시장은 예전부터 되게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되네요. 되게 가고 싶은 곳도 있었고 또 먹어보고 싶은 곳들도 꽤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위가 허락한다면 싹 다 먹고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평시장에 간 괴롭히러 갈게요. 부평종합시장. 자, 초입 느낌 좋습니다. 초입. 어? 요거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11시부터 주문 가능하구나. 아, 예. 김밥 한 판은 11시 반부터 나오고요. 예, 예. 그래요. 네, 그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촬영하시게요? 네, 네. 어디요? 예? 아, 유튜브. 유튜브에. 예. 딴 데서 먹고 올게요. 저기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 핫바집이 바로 내가 들어온 입구에 있었네. 일단 나의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자, 여기도 술 맛이 아주 진득하게 잘나 보입니다. 이따 술 먹고 나서 요거 먹어야지. 빨간 어묵. 저기 있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방울이네. 사장님, 지금 먹을 수 있죠? 일단은 안주가 뭐 있나. 저 일단 그 감자전 해주시고요. 계란말이도 하나 해주세요. 아, 뭔가 분위기는 이쪽, 저쪽에 딱 앉고 싶거든요. 빠자리. 근데 아, 거기 앉으면 모자이크 지옥. 이렇게 담근주도 있네요. 담근주 한 잔에 5,000원씩. 꽃게 사장님 열심히 파시네. 오리알 하나도 팔아요? 하나에 1,000원이요? 그 가져가면 돼요? 네, 하나만 주세요. 오리알. 이건 머리로 깨면 아플라나? 단단한 거. 이거 돌머리 이때 쓰지. 껍질도 하얗고 속도 하얗니까 신기하네. 껍질이 되게 단단한 느낌이다, 오리알은. 자, 술 먹기 전에 빈속을 달래기 위해서 계란으로 싹. 다갈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랄까? 감자전 제대로입니다, 이거. 오리알 목 맥혀. 그럴 땐 뭐다? 에탄올이다. 여기 소주잔인 것 같습니다. 치얼스. 아, 차가. 좋아. 주문하자마자 바로 강판에 바로 갈아주시는데, 이게 믹서기에 갈 수도 있지만 강판에 가는 맛이 또 있거든요. 이 손맛이. 테두리 크런치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한 잔 무야지. 딱 내가 원하는 맛의 감자전. 감자전의 정석이랄까? 자, 계란말이도 나왔고요. 왔다, 여러분. 요 계란말이가 3,000원입니다. 3. 투박한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인지 계란말인지 모르는. 이게 약간 할머니가 해주는 스타일의 계란말이거든요. 계란이 덜 풀려가지고. 그리고 계란만 부추신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야채들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양파랑 파랑 당근이랑. 아, 3,000원. 이거 3,000원이면 훌륭하지. 확실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소주잔이 필요 없거든. 그냥 종이컵이면 되거든. 소주잔 있어도
그냥 글라스 주쇼 그냥 푹푹푹푹 따라 드시잖아요. 치얼스. 아, 감자전이 찐이다 진짜. 딱 이런 진짜 강판에 간 감자전 먹고 싶었거든요. 요즘에 감자전 하면 술집에서 감자채전이 많이 나오거나 감자 슬라이스로 튀겨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식감 좋고 맛있긴 한데요. 이 오리지널 감자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전은 바삭한 거 보소. 겉에 고추랑 양파 이렇게 싹 올려서 요거 가야지 가야지. 암 암요 치얼스. 고추 알싸하다. 콧장등에 바로 콧장등에 땀이. 여긴 아마 여기 네이버에 정보가 뭐야 그게 없어가지고 주소가 없어서 여기 찾아오시려면은 본말 감자탕 이거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거 검색해서 그 주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케찹 좀 더 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계란말이엔 케찹이지. 머스타드까지 더해준다면 더욱 좋지만 없으면 케찹으로. 여기가 잔막걸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잔막걸리도 있죠? 예, 한 잔에 1,000원. 치웠어. 그래도 전 먹는데 막걸리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잔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 아, 항아리에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잔막걸리 있는 곳이 너무 좋아. 한 잔에 1,000원. 딱 목만 축이고 싶거든. 딱 맛만 보고 싶거든. 한 병은 혼자 먹기 너무 많고 우리 혼술러들에게는 한 잔 딱 좋아. 맞다. 치웠어. 근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 살짝 기름지다 싶을 때 요 고추 간장 양파도 그러다가 막걸리로 치얼스. 막걸리로 안주 입에 있는 거 싹 씻어주고 이때 소주로 환승. 살짝 잠깐 환승 바로. 소주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란말이. 배를 아낄 것인가? 배를 아끼고 딴 데서 먹을 것인가? 그냥 여기서 안주를 하나 더 갈 것인가? 굴생채. 굴생채가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굴생채는 배 안 부르니까 한번 먹어볼까? 굴이랑 무생채 딱 나올 것 같은데. 사장님 굴은, 굴생채는 굴이랑 생채랑 이렇게 딱 두 개 나오는 거죠 따로? 그거 따라 해주세요. 안주가 진짜 저렴하긴 하다. 아, 가지전도 6,000원. 가지전도 진짜 좋아하는데. 은행구이 먹을 거 그랬나? 여기가 소주도 잔소주를 팔아가지고 한 잔에 2,000원이거든요. 그냥 주변 상인들 일하다가 힘드실 때 와가지고 소주 한 잔 그냥 벌컥 하고서 딱 2,000원 내고 딱 가서 다시 일하기. 좋은 곳이네. 이게 방앗간이네, 방앗간. 여기 상인들의. 철수. 검은 옷에 막걸리 흘렸다. 여기만 뭐 흘린 것처럼 허해지는데 이거 막걸리 흘리면 검은 옷에. 자, 감자전 클리어 시키고 선수 아웃. 이 생채 맛있어 보입니다. 무김치. 바로 옆집에서 공수해온 통영굴 바로 잡아당기고. 자, 이제 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얘밖에 안 남았어. 굴만. 어우, 좋아. 이젠 요거만.
끝났다 이거. 손이 절로 가거든. 바로. 아니 이거 큰 막걸리. 이 무김치가 확확 감기네. 시원합니다. 아, 무김치가 다 있다. 굴보쌈도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굴보쌈 어때요 여러분들? 굴보쌈 좋아하시나요? 조만간 한 달 안으로 굴보쌈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저희 동네에 가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 동네인데 한 번도 가지 못했어. 혼수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았잖아. 한 명은 많고 그래도 좋은 거. 잔소리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 그다음에 저 소주 한 잔 주세요. 네. 이게 반봉이고요. 네. 요거 같이 해서 2,000원. 아 원래 요것도 같이 네, 나오는 같이 거예요? 같이 나와서 2,000원. 삶은 달걀까지 포함. 요 한 잔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잔이 반병입니다. 소주 반병. 무김치, 무생채 올려야지. 한 잔 해야지. 갈게요. 치어스. 맛을 한 1.3배 올려주는 느낌. 근데 얘가 다 했다니까 오늘은. 요 공간에선 얘가 주인공이야. 욕심 불어서 한번 굴까지 올려봐. 갈게요. 삶을 단계가 굴은 아닌 걸로.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로. 자 이제 막장하고 저도 이제 다른데 멀리까지 왔으니까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서 왔거든요. 다른데 또 기웃기웃 거려봐야죠. 치얼스. 아, 마지막. 여기가 카드도 됩니다. 카드 됩니다. 근데 저 이런 이렇게 저렴한 곳을 괜히 그냥 현금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방울이네. 포차? 그냥 방울이네. 한 잔. 여기 바로 앞에 또 그게 있어요. 먹어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 2,500원짜리 전을 파는 곳이야. 김치전 하나만 먹고 가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2,500원. 또 부평시장에 왔으면은 또 여기 명물 한번 먹고 가야 되니까요. 그죠? 아, 이거 막걸리인데. 막걸리 먹고 싶어요? 네. 저도 막걸리 있는데 한 잔에 처음 먹고 갖고 와주세요? 네. 먹고 왔는데 갖고 와주세요? 가지고 와요. 아, 어우 너무 좋죠 그러면. 금방 먹고 와요. 막걸리. 아니 막걸리 한 잔만. 와 김치전 맛있네. 예.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네, 여기 둘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많이 파세요. 오 양이 많어. 원래 이렇게 사서 먹어도 돼요? 아 원래? 죽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금방 죽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가볍게 먹고 가는 건? 그렇죠 그렇죠. 죽치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진짜. 아 이거 여기 막걸리도 너무 맛있고. 1,000원.
2,500원. 3,500원. 뭔데 여기? 부평시장 여기 뭔데? 내가 이래서 시장을 좋아하지. 근데 요즘 가끔은 어느 시장 가면은 아 이게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마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시장 감성이란 말이야. 시장은 이래야 돼. 시장은 정과 냄새가 있어야 돼. 여기 하나 드실래요, 이거? 아, 너무 배불러서. 너무 예. 예. 네. 아, 그래요? 아, 남길 것 같은데. 남기고 가도 돼요. 남겨 가세요? 뭐예요? 빵꾸 나 가지고. 아, 부추 아, 부추전. 부추전. 빵꾸 나 가지고. 예. 네. 원래 팔아도 되는데 우리는 양심적이라. 2,500원이야. 이거요? 세 개요? 네. 세 개. 여기는 일단은 반죽, 반죽? 간? 간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어때요, 그건? 간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간, 그, 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김치전도 그렇고, 부추전도 그렇고. 전에 테두리. 가운데 남기고 가도. 너 테두리는 남길 수 없잖아. 테두리는 먹고 가야지. 자, 막걸리 엔딩 마무리 갈게요. 첼스. 아, 어, 배부르다.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부추전 너무 맛있는데 배불러서 남겼어요. 네. 제가 또 오늘은 완전 제2 성향으로서 확 정해놓고 왔거든요. 그거 먹으러 가야 돼. 아 근데 진짜 시장이 크다. 여기 팟타이가 어디 있었는데? 팟타이 집 찾았습니다. 여긴데 일단 지금 사람이 많고 일단 배가 부르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놓은 거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더 먹고 싶어 지금. 일단은 지금 줄 서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기는 패스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먹어보고 싶었던 곳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줄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는 곳이 딱 해장 느낌으로 빨간 오뎅 한 개만 딱 먹고 갑시다. 이거 국물 떠먹어도 돼요? 맛집이네. 아까 영상 처음에 나왔던 가게 거기 다시 왔거든요? 다시 다 부평시장에서 여기가 제일 오고 싶었거든. 복덩이네 어묵. 줄 서 있네. 현재 대기.. 잠깐만. 현재 대기 시간이 40분인데? 이거 40분 기다리는 거 이거 맞아? 40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시간 정도야. 아,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 네. 저기 오픈런 해야겠, 아까 예약하고 갈 걸 그랬나? 아, 씨, 이게 제2 성향으로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또 너무 아쉬워버리는데. 마무리 지은 영상이 사라져버려서 청량기로 순간이동 됐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갈게요.